무슨 선수죠? 달리기 선수예요. 육상 선수예요. 아주 유명한 영국 출신의 육상 선수인데요. 예, 에릭 리들은요, 부모님이 중국에 선교사셨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어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주일날은 제일 중요한 일, 그리고 평소에도 제일 중요한 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았어. 영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열심히 육상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열리는 대회마다 나가면 이길 사람이 없었어. 달리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야. 이야, 난리가 났어.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이야, 진짜 정말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나타났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지? 모든 기록을 다 새롭게 갈아치우고 최고로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본 것처럼 그런데 이 에릭 리드는요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 그래서 1등을 하고 꼭 인터뷰를 하면 신문 경기에서 1등한 소감이 어떻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1등을 했죠? 라고 물어보면 항상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튼튼한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달리기도 잘하는데 저 사람 진짜 더 멋있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영광 돌리는 저 멋진 사람 진짜 멋있다. 근데요 에릭 리드에게 고민이 생겼어. 우리 친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한번 고민해 봤어. 지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에릭 리드이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주종목이 100m 달리기야. 100m 달리기는 짧잖아요, 그쵸? 100m 준비 딱 하면은 쫙 열심히 뛰어서 100m 결승선을 딱 통과하는 경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100m 경기에 나가는 날이 항상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무슨 고민이 들었을까? 내가 저 100m 경기에 나가면 나는 지금 무조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 어떡하지? 100m 경기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서 더 많은 돈을 벌까?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 물론 우리 친구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이 유년 1부 예배, 9시 예배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에릭 리드는요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이랑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시간이야 라고 약속했었어. 100m 경기에 나간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를 딱 쳐서 너 나한테 예배 안 드리고 너 금메달 따려고 100m 경기에 나갔어? 하나님이 그렇게 번개를 치시지는 않겠지만 에릭 니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을까 아니면 모른 척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 이야 이제 에릭 니들이 이제 우리 영국에 금메달을 또 하나 가져올 거야. 야, 저 100m 경기는 에릭 니들 말고는 금메달 딸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었어. 그런데 에릭 니들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종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하고 말아요. 사람들은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 야, 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건 겁쟁이야. 야, 하나님이 100m 경기 안 뛰고 그냥 나중에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면 야, 너 저 하나님 핑계 대면서 1등 못할까봐 하나님 핑계 대면서 아예 경기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저 비겁한 사람, 저 겁쟁이, 저 바보 멍청이. 사람들은 막 욕하기 시작했어. 에이, 한 번뿐인데. 한 번만 잠깐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약속했던 거 잠깐 잊어버리고 금메달 따면 그 금메달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저 답답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사람들은 막 욕을 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김연아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출전했죠, 그쵸?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이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저 러시아전 경기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답답한 사람. 에이, 바보 같은 사람. 온 국민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바보 같아. 하나님이하고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에이, 바보 같아. 한번 잠깐 눈 한번 감고 말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 100m 경기를 뛰고 뛰지 않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때 에릭 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명절이 되면 친척 집에 가기도 해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서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 한번 쉬지 뭘. 하나님 그냥 오늘 한번 그냥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요 지금 우리 유년부 예배 나가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유년부 친구들 만나지 못하지만 제가 멀리 가서도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갈게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라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을 하나님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기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릭 리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나갔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테니스 선수가 배드민턴 경기에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 딴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뛰어보지도 않았던 400m 경기를 나갔어요. 100m 선수는요 100m가 넘어가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잘 뛰지를 못해요. 근데 에릭 리들은요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 경기를 나가서 금메달 따게 돼요. 사람들은 다 에휴, 저 100m 경기 안 나가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에 좀 창피한 마음에 400m 경기 나간 것 같아. 에이 400m 경기 금메달 못 딸 거야. 말도 안 돼.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 따. 말도 안 돼. 그런데 에릭 리들은요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렸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금메달 딴 거예요. 그리고 경기 후에 그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200m까지는 정말 죽을 힘이 다해서 뛰었지만 그 이후에는 나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이후에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릭 리들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금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이야,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 딴 에릭 리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에릭 리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 에릭 리들.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어. 금메달을 땄으니까 영국에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근데요,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 해에 에릭 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된 줄 알아요? 맞아요.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게 돼요. 이때는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자마자 곧 중국을 쳐들어온 일본군에 잡혀서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영국에서는 금메달 땄으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이제 영국에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중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에릭 리들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어요. 제가 다시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청소하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감옥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비록 이 감옥에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1945년에 감옥 안에서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50살도 되기 전에 감옥 안에서 죽게 돼요. 금메달을 땄던 금메달리스트가 그 모든 돈과 명예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를, 사랑을 다 내려놓고 중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죽어갔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이, 저 에릭 니들 실패한 사람이야. 바보같이 영국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이 바보 같아. 왜 중국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죽어. 바보같이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 에릭 리들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그럼 뭐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 에릭 리들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안경이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 말씀의 안경이 아닌 다른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은요, 다 실패한 사람, 바보, 멍청이, 그렇게 다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비록 힘들게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금메달 따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누리고 금메달 따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렇게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안경을 우리가 낄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의 안경을 다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실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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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아멘한 친구들은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안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끼고 있는 말씀의 안경을 바보 같다고, 답답하다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이 말씀의 안경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